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 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 보시기 앞서가지고, 저희가 이제 2주 전부터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음성으로 이 똑같은 내용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기 힘드신 분들은 이 음성 서비스로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물론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저희가 일단 두 가지 내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CJN이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에 따른 진단키트 주들 어떻게 봐야 될지, 전일도 우리가 진단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따른 이제 연장선상 그리고 대응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신용잔고가 꾸준하게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일 마감이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가 0.2%, 코스닥이 1.08%, 시장이 불확실한 요소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고위급 회담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시 자체가 상당히 탄력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장중에 상당히 이제 상승폭을 반납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장 후반에 다시 한 번 더 돌려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내용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메가 트렌드 교육이 이제 7일 남았습니다. 오늘 또 스마트 밴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또는 1599-0700번으로 문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CJN에 대한 실적부터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 텐데, 자,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자인 분자진단업체, 분자진단업체가 우리가 이제 유전체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CJN이 올해 2분기 4월부터 6월 달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자, 이 최대 실적은 엄청나게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CJN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정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CJN 2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2748억 원, 영업이익이 1690억 원을 기록했다. 자, 순이익이 1316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밝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2748억 원의 영업이익이 1690억이면 와, 이거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잠깐만 한번 같이 계산을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단순 계산으로 보면 지금 영업이익률이 약 61.4%니까 우리가 게임주가 많이 나올 때 이제 30에서 40%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약 17%, 만원짜리 팔면 11,700원을 판다는 얘기예요. 생산단가가 만원이면 CJN 같은 경우는 만원짜리를 지금 현재 16,100원에 판다는 얘기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CJN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예상치는 2분기 매출이 3,000억 원을 넘을 것이다, 거기에 영업이익이 1898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6월달까지 일부가 매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2월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이런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것이 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단위만 보고는 실적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기가 힘들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순이익 기준으로, 원래는 PER이라는 걸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10, 100, 1000, 자,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니까 0이 한 개 더 붙어야겠죠. 자, 1690억을 입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CJN에 지금 주식수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수를 보면 기업 개요칸에 들어가서
시즌의 주식수가 여기 나와요. 그러면 이제 발행 주식수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우선주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주만 계산하면 되는데 보통주 2600만 주입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세 자리는 지우고 앞에 있는 부분 다섯 자리만 적으면 되는데 26234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럼 요 자리에 대한 26234 현재 주가가 273,700원. 자, 그럼 현재 이 시젠이 현재 이 2분기 실적만을 본다면 약 PR 밴드는 약 10배 수준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PR 밴드로 따졌을 때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 20배에서 25배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10배 수준입니다. 그 생각보다는 실적이 막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판단을 이 당기순이익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6억인데요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 지금 13배인데요 그럼 이게 10배 수준으로 본다면 EPS를 20만원이었고 아까 전에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1690억이니까 자, 그러면 이건 25만원이 돼야겠죠. 그리고 20만원에서 25만원대는 지지권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아 보여요. 그러면 지금 이 주가가 한 번만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지기보다는 지금 여기 하단에 있는 20만원, 25만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요 밴드부터 시작을 해서 20만 요 밴드까지 여기에서는 지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대로 이렇게 다이렉트 빠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CGN을 들고 계신 분들이 걱정을 엄청나게 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한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이렇게 꼬라박지는 않을 것이다. 차라리 요 25만원대 밑으로는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는 시장에 대한 예상치를 낮게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가 돼가지고 그에 따른 실망감이지만 우리가 이대로 주식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아직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또 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럼 뭐 랩지노믹스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랩지노믹스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실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뉴스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게 되었죠.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막 무작정 막 늘어나니까 진단키트가 무조건 좋다고 되는데 지금 이제 선별적 흐름이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당해 영업이익을 넣겠습니다. 별로 지금 보면 요 당의 영업이익을 100만원 단위니까 뒤에 공세계를 붙여주면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31173 하나 둘 셋 6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램치노믹스에 대한 주식 똑같이 주식수를 넣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현재 1120만주 뒤에 세 개를 주고 11217 이걸 적으시면 돼요. 자, 39,200원. 자, 요것도 지금 보면 지금 실적이 3.5배. 엄청나게 저렴하죠. 그럼 지금의 하락 자체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돌발적인 실적이지만 지금 이대로 한 번만에 이제 빠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3분기는 2분기보다 낮은 실적을 기록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주가는 항상 되돌림 파동이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갑작스럽게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한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냥 지금 이미 20선을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반등파동을 한번 기다려보자. 제가 볼 때는 반등파동이 나오면 적어도 다시 한번 더 이런 5만원대까지는 주가 한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좀 더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3분기는 2분기보다 실적 전망치가 좀 더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들이 이 코로나를 어떻게 해서든 잡겠다라는 것이 상당한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잡겠다보다는 아유 이 코로나가 어쩔 수 없네, 못 막는다, 거의 뭐 반포기 상태잖아요. 항체가 그냥 생기길 바라는 거고 백신이 생기길 바라고 치료가 생기길 바라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런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까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CGN 관계자는 지난 1분기 기록했던 최대 실적을 한 번 더 갱신했고,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반등은 이루어질 수 있다. 얼마? 20만원, 25만원 사이에서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다. 이 반등을 붙일 때 다른 여타의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대한 기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고가 권적에 물린 분들은 좀 더 반등을 기다려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신용잔고 증가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꾸준하게 신용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0년도 5월달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지금 신용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한번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기금이 매도가 되면서 외국인과 양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개인의 매수는 신용자금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왔던 이 증시에 대한 상승을 부틀려 일으켰던 것은 신용자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2200포인트가 첫 번째 이제 변곡점으로 지금 해당되는 자리고, 그 다음 변곡자리가 2260포인트예요 지금 변곡점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주가가 지금 떠서 움직이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만약에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공매도가 실현하여 다시 한번 더 진행이 된다면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신용자금을 포함해서라도 올라갈 때는 이것을 시장이 잡아내기는 좀 힘들다, 과열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군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신고가한 종목군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도 계속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 그리고 낙폭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하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신용에 대한 부분이 결정될 수 있는 이제 공매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의 추이를 좀 더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아무리 신용이 들어오더라도 좀 더 시장은 우상향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개별주는 계속 보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셨고요. 내일장 관심주 세 가지를 또 준비했는데, 자, KGETS, 유닛테스트,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두 번 설명해 드렸던 기업인데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크게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림을 이 정도 그림의 신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적어도 한 2만원 위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지금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와 황금 라이프케어라는 업체에 대한, 옛날에 이제 구산청이거든요, 그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SK이닉스발 장비 업체인데요. 지금 이 SK이닉스발 장비 업체 중에서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던 업체가 유니테스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실적에 다시 한번 돌아서고 있는 시점, 그리고 비수기는 지나갔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지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저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KGTS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YN텍이나 일전에 설명을 드렸죠. YN텍과 지금 KGTS는 폐기물 쓰레기 관련 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고 봅니다. 지금 코엔텍이나 인스니엔티 같은 경우 매출액이, 시가총액이 5천억씩이에요. 근데 이제 YN텍 같은 경우에도 2,500억입니다. 2,500억이고, 마찬가지 KGTS 같은 경우에는 1,600억입니다. 그럼 적어도 2,000억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식의, 현재 가격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585원인데, 곱하기 주식수를 하면 되죠. 네, 3,600만 주고요. 그럼 적어도 지금 1,650억인데요. 영업이익이. 요걸 2,000억으로 만들려면,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적어도 5,500원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그럼 5,500원이 가면, 지금 자리는 전 고점이 있던 자리, 요 자리에 대한 방어막까지 올라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자리까지는 그림을 그려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자, 이 KGETS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까지도 같이 보셨고요. 메가 트렌드 교육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희가 금일 스마트 밴드 가입자분들한테도 또 추가적인 혜택을 드리고요. 그 메가 트렌드 교육에도 추천주도 드리고, 그리고 교육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이 영상을 똑같이 음성으로 또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자, 7월달에 했던 종목군들이 신고가로 많이 변하고 있죠. 뭐 KG케미칼도 상한가에 이어서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13일날 했던 이 종목이 인지컨트롤스입니다. 인지컨트롤스가 지금 전일 상한가를 가고 또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마찬가지로 7월 31일날 했던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인데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인지컨트롤스도 급등이 나타나면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KG 케미칼,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여기서부터 붙여서 지금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항상 이제 바닥권역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이고요. 13일이면 여기 요 자리입니다. 그러면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을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또 종목이 궁금하다, 좋은 종목을 미리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한번 특별한 또 오늘은 추가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실제 매매 뭐 요런 내용들을 제가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직접적인 행동으로 1000만원, 2000만원 만들거나 또는 2700만원으로 3600만원 벌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방송에서 항상 수익률 1등을 기록했었는데요. 직접적인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큰 수익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기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어느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메가 트렌드 교육과 스마트밴드 할인 이벤트, 그리고 오늘 스마트밴드 추가적인 할인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그 기회에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공개방송을 진행했었는데 공개방송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집에 가셔서 즐거운 저녁 시간 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